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산골 전시대 이야기입니다. 평창군 방림면이에요. 여기 해발 한 600고지 정도 되는 곳이고요. 이렇게 깨끗한 산길로 오솔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오늘 컨셉은 거의 농막값입니다. 농막값에 주택이 나와 있어서 또 여기 평창까지 왔네요. 이곳은 웰일리 스키장이나 세마라시에서도 가깝고, 세마라시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죠? 방림 면소지에서 불과 한 3-4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3-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5천원 만에 이렇게 로드뷰를 찍으면서, 이렇게 설국을 향해서 로드뷰를 찍으면서 가니까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세컨하우스는 딱이에요. 이 물건. 우리가 농막 하나 사도 보통 한 9천 정도 들어가죠? 한 8-9천 정도 달래는데, 이건 정식 건축물이고 대지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자기만 부지런하면 농사짓 곳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 물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하고 이렇게 눈길 구경도 하는데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서 칭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맑은 계곡도 있고요. 또 해발 600고지. 정말 상쾌한 공간에 왔습니다. 이 겨울에도 물을 보면 좋은 것은 별 수 없나 봅니다. 농막도 보통 9천 정도, 1억 정도 되는데 오늘 9,900만원짜리 집을 볼 거예요. 세컨하우스라든지 단촐하게 부부가 와서 제대로 즐기실 분들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설국을 구경하죠? 이 설국 구경하시면서 따뜻한 안방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설국을 구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는 것도 저희에 대한 칭찬이죠. 오늘 주택은 이 주택이에요. 아주 작고 단촐한 주택입니다. 땅이 한 100평 정도 되고요. 여기 데크 공간까지 이것도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방을 뭐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공간이 불멍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에 작은 텃밭 한 10평 정도 되는 텃밭도 있고요. 앞에 경관은 이렇습니다. 정말 혐오시설 하나 놓고 좋은 공간에 왔으니까 집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 원목 마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되겠네요. 여긴 주방. 일종의 농막형인데 농막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고, 여긴 다락방입니다. 창고로도 써도 되고 또 가족이 와서 방이 필요할 때는 잠만 자는 침실로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납장도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안방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붙박이장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오늘 16평에 실질적으로 이 내부 실내 공간의 평수는 한 12-1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실 창을 열어보면은 이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정말 경관 좋잖아요. 시원하고 경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가격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 농막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생활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오늘 가격은 9,900만원입니다. 딱 농막값이잖아요. 농막값에. 농막은 3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말주택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촐하게 부부가 와서, 인생 2막을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즐기실 분들, 이 물건 선택 바랍니다. 여기는요, 서울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웰일리 스키장하고 골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거기도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방림 면소재지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가격 저렴하니까 이 물건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주대기 하겠습니다.